오늘은 작업실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요. 책상부터 소개를 하면은 미디 책상을 따로 주문 제작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. 이 스피커 때문에 샀는데 스피커를 이번에 바꿨거든요. 이게 포칼 6B 트윈 뭐 그런 건데 이게 릴러가 사준 거예요. 이번에 앨범 낼 때 믹스 열심히 하라고 선물로 좀 돈을 많이 보태준 거고, 모니터는 그냥 쿠팡에서 산 거 두 대 쓰고 있고,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. 얘는 이제 아폴로 트윈이라는 제품이고, 이거는 내가 엄청 옛날부터 썼던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한번 망가졌었는데 똑같은 걸 그냥 하나 더 샀어요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딴 거 베이비페이스인가 잠깐 썼었는데, 키보드는 최근에 바꿨어요. 옛날에 쓰던 게 뭐 건반이 하나씩 안 눌려가지고 그냥 브릴리언트한테 물어봐서 브릴리언트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샀고요. 밴드가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죠, 동그란 게. 얘는 지금 좌우로 되어 있어서 뭔가 만지기가 되게 편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얘로 골랐어요. 그리고 옆에는 마이크 프리앰프. 제가 엄청 좋아하던, 알바할 때 만났던 형이 있는데 그냥 줬어요. 이거를 나한테 음악 열심히 하라고 줬어요. 뭐 얘로 유사인간이나 오보에나 뭐 낮에 밤에 같은 거 녹음을 다 한, 내 보물이라기보다 홍원이 보물이고요. 컴퓨터는 맥 프로 1까지밖에 안 꺼내준다. 새로 회사를 들어가면서 대표님이 사줬습니다. 이거랑 같이 한 1,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나부터 이제 가격이 별로 안 하고 그냥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도 없고 1,300만 원밖에 안 했어. 그래서 조합인 걸로 했어. 이게 엄청 차이 달라. 이게 무슨 차이인지 나 자세하게 모르는데 써보면은 그냥 다릅니다. 완전 달라요. 뭔가 그냥, 네, 그래요. 달라요. 저 옆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냥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가 그때 그냥 심심해서 그려줬대요. 그리고 이 등을 내가 되게 이뻐하는데 동네 친구들이 나 이사한 기념으로 새로 사준, 이 옆으로 휘어있는 등이고, 이렇게 껐다 키고요. PRS? PRS SE 피에조 할로우 바디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타예요. 정말 신기한 게 이걸 돌리면 통기타 소리가 나고 이걸 돌리면 일렉기타 소리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. 이 뒤에는 옛날에 받았던 판다 스튜디오. 보면은 여기 있는 소파 이렇게 뒀고, 어디서 샀죠? 이케아에서 샀어요. 생각보다 쌉니다. 10만원?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 불까지 20만원. 이 의자는 까사미야? 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1인 리클라이너인데, 오는 뭐 래퍼들이나 프로듀서들이나 다 어디서 사는지 막 물어보는.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스푼 등이 있죠.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원래는 불빛을 넣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됐어요. 이쪽에는 제가 이번에 냈던 성공개 싱글 어지러워 LP입니다. 이 뮤직비디오 같이 참여한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저희만 갖고 있는 그런 LP 편이에요. 저희 이번 영상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.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읽으려고 샀는데 진짜 책은 안 읽히더라고요. 못 읽겠어. 그리고 그 옆에 저 쇠, 철 쇠는 이거는 빈첸이 사준 리플렉션 필터예요. 원래 녹음할 때 마이크 뒤에다 껴야 되는데 좀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일단 빼놨고, 옆에는 LP들이 엄청 많죠. 제가 턴테이블은 없는데 그냥 LP를 좋아해가지고 케이트를 하나 다 자꾸 이제 의미 너무 많이 있네요. 옛날에 아빠가 줬었던 이 김광석 LP가 있어요. 보면은 2006년 가을에 아빠가 줬네요.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이거 아빠가 그려가지고 아빠가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어릴 때 선물로 줬었어요. 됐습니다. 이거는
내 순한 친구가 이사했을 때 선물로 준 건데 이게 모래시계처럼 위에서 내려오면서 향기가 난대요. 냄새 되게 좋더라고. 이거는 제 오토바이 뽈뽈이 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집 키고, 원래는 노래를 틀 때는 USB도 걸고요. 이건 누구죠? 쿠사마 야요이 님 뭐 그런 거래요. 얘는 구찌에서 나온 뱀부라는 향수래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팬분이 선물을 해주셨고, 그래요. 뭐 이렇게 작업실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, 잠깐만 뭐라 하죠? 오늘 이렇게 작업실 소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한나봄이었습니다.